안녕하십니까. 최대급 사이버 설계 아카데미 송광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설교는 이 본문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설교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 나도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500년 후에 나타나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는 만왕의 왕으로도 예언이 되어 있지만 고난당하실 말씀으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믿었느냐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H, 사역 능동입니다. 사역 능동은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A는 완료입니다. 완료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Q는 칼령, 단순 능동입니다. 그럼 단순 능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와 같이 봤다란 얘기입니다. 그것도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흠없는 풍채, 아름다운 모양,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님의 외형만 보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런 모습만 봤다는 것. 그게 나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너무나 그것이 값진 것이고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시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멸시를 받았는데 요 N이 바로 단순 수동입니다. 수동태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멸시를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멸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시하셨고 싫어하시고 경멸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멸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주님께 전가된 것입니다. 여기 질고를 그렸습니다. 홀리, 병들다, 약하여지다, 쇠약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고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습니다. 바로 누구의 질병입니까? 나의 질병입니다. 나의 모든 약한 것입니다. 쇠약한 것입니다. 슬픔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에 다 담당하시고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슬픔은 더 이상 없고 주님의 그 의로움과 기쁨이 나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하였거늘 뭘 당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슬픔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슬픔을 당했는데 이 사발이라는 단어가 메다, 담당하다, 싣다, 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슬픔을 다 메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다 싣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들어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문법이 A는 완료입니다. 완료라는 건 뭡니까? 나의 모든 슬픔을, 나의 모든 고통을 완전하게 주님이 짊어지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짐, 고통의 짐,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십자가에 다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슬퍼하거나 고통이 있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낙하, 맞아 죽다, 찔러 넣다, 채찍질 당하다, 죽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으셨는데 여기 보면 이 오가 문법이 호팔령, 사역, 수동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을 수밖에 없도록 지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명한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창으로 찔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고난당한다 하겠습니다. 자, 이 고난당할 때에도 유는 푸알입니다. 푸알 동사입니다. 바로 강조 수동입니다. 이것도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학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강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강조라는 겁니까? 엄청난 고통으로 엄청난 괴로움으로 당하셨다. 이걸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채찍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문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법만 잘 공부하셔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 그 마음을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림 받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찔릴 때도 가만히 목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 문법이 또 뭘로 되어 있습니까? 푸알, 수동태입니다. 강조 수동입니다. 그냥도 아닙니다. 강조 수동입니다. 강조 수동. 구멍을 내다, 꿰뚫다, 관통하다, 더럽힘을 받다. 예수님께서 찔림 받았는데 찔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강조로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찔림 받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찔린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힘에 의해서 찔렸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정말 갖고 뼈가 아주 으스러지는 고통, 뼈가 아주 그냥 깎이는 그런 고통 속에서 찔림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몸이 상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강조 수동입니다. 강조 수동. 푸알령을 쓰고 있습니다. 푸알령. 이런 문법을 통해서 아, 주님이 분쇄되고 잘게 부서지는 이 엄청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개를 잘게 부수는 기계에 들어가서 고개가 분쇄되어 나오듯이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이 이와 같은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문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법, 이런 푸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푸알 이런 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문법도 공부하고 원어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어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 구속사 관점으로 풀지 못한다면 그것은 원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단어도 보니까 우리가 문법을 또 파헤쳐 보면 H입니다. H는 사역 수동입니다. 사역 능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A는 완료시제입니다. 완료시제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켰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되어 갔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포인트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원죄, 자범죄가 다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나에게 와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만 수밖에 없도록 지명하셨다라는 겁니다. 독생자 그 외아들을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어떻게 주님이 고난받았는지 문법을 좀 잘 설명해 주시고 풀어가지고 꼭 성도들에게 고난주간에 이런 말씀을 선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